fucking truck.이상민이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20위 순위는 이상민, 유재석, 박나래, 박명수, 신동엽, 이경규, 김구라, 김건모, 박수홍, 김성주, 김종민, 정형돈, 이수근, 이광수, 김숙, 전현무, 김준호, 차태현, 이휘재, 서장훈 순으로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능인 36명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예능 방송인 브랜드 참여량, 미디어량과 브랜드에 대한 소통과 확산량을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1위에 오른 이상민은 참여지수 136만 5780, 미디어지수 26만 9181, 소통지수 36만 7191, 커뮤니티지수 209만 6203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409만 8355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브랜드 평판지수 394만 3435보다 93% 상승했습니다. 예능 방송인 7월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한 이상민 키워드 분석은 미우새, 엄마, 출연료가 높게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상민은 MBC 섹션 TV 연예통신 오빠 생각, SBS 미우새, 채널A 하트 시그널 등에 출연 중이기도 하죠. 한편 떠오르는 신예 MC 이상민의 출연료는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브랜드 평판 1위를 했을 정도로 열일 중인 이상민은 69억 빚을 갚기 위해 꾸준히 방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스스로 너무 높지 않은 적정선의 출연료를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이 자신의 빚 69억 8천만 원을 청산하면 직접 알리겠다고 말했는데요. BNT는 최근 이상민과 함께 한 화보를 공개했다. 총 3가지 콘셉트로 진행된 화보에서 이상민은 절제된 포즈와 표정들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보 촬영이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상민은 바쁜 근황을 전하며 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한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다. 7월 한 달 중에서 쉬는 날은 딱 하루였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상민에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함이냐고 묻자 그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뭔가를 할 때는 오히려 벌리지 않았고 지금도 빚을 갚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고 했다면 절대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아마 돈만 보고 일을 했다면 일을 줄였을 거다. 몸도 생각해야 되고 벌어도 내 돈이 아니니까라고 말했는데요. 이상민은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왔던 이유는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라며 사실 69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순간에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지금까지 많은 액수를 갚지는 못했지만 작년부터는 많이 갚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이 되면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다며 솔직한 대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